네, 리빈 원더 지누스와 함께 편안한 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매트리스가 편해도 이 주식시장 보면 잠이 잘 안 오긴 하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이제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슬픔이 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떤 일들이 도대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또 빠졌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뭡니까? 아, 우울합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계속 질질거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네. 이 개인 투자들 굉장히 오늘 좀 힘들었던 날일 것 같고요. 네. 뭐 기존에 상당히 강했던 섹터가 오늘은 멀쩡한데 지수가 그 종목이 더 빠지는 모습이 그렇죠, 보였어요. 네. 뭐 나빴던 종목들도 빠졌지만 괜찮았던 종목의 낙폭은 더 큰 날이어서 다소 좀 이제 우울한 하루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지금 현재 1.3% 정도 뭐 빠져 있습니다만 장중에 뭐 0.8% 하락폭까지 이제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뭐 그 이유도 G7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데 합의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침에. 이 독일이 아직 반대 입장이 있었지만은 이유가 원유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그리고 석유 제품은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의 금융 자회사인 가즈프롬 방크에 대한 임원의 개인에 대한 제재를 좀 시사했습니다. 이 가즈프롬은 아시다시피 이제 EU의 PNG를 공급하는 주체고요. 이 결제 대금이 가즈프롬 방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접 그 뱅크를 제재하면 에너지 위기가 이제 올 수도 있다고 이제 우려를 할 수 있으니까 금융 자회사 임원 개인 제재로 돌려서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제재가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좀 우울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2634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파락했던 주가 지수 선물이 9시 5분경에 외국인이 다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전환을 일부 주가 지수 선물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시장은 이제 개인 나홀로 순매수 시장이 계속됐고요. 9시 30분경에 지수가 장중 저점을 하향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순매수해주면서 지수가 좀 버티는 듯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이제 매도에 나서면서 현물 매도도 늘어났습니다. 잠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뭐 하이닉스는 1% 이상 상승도 아침에 보이기도 했지만 소부장들 중소형주들은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었고요. 아침 나절에는 방산주라든지 항공우주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 일부와 닭고기나 육계, 그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근데 장중에 일본 증시가 2% 넘게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 또한 매물이 나왔고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기시다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 발표하면서 일본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요.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도 다소 좀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고요. 또한 이제 미국은 전략 비축유를 다시 비축한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유를 다시 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WTI가 다시 110달러를 재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0.85%나 절하하면서 외환시장이 다시 또 불안이 좀 커졌는데, 다만 이제 중국의 무역 수출입 지표 내용은 상당히 예상보다 양호했습니다. 다만 이 봉쇄 영향 때문에 수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좀 우려할 면이고요. 0.85%를 절하했다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아, 떨어졌던 네. 절하니까 떨어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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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올라서 절상. 많이 이제 좀 움직인 거죠, 이 정도면.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지금 뭐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104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다만 이제 굉장히 높은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아주 많이 나온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그렇고요. 이 지금 1시 50분경에 이제 코스피 장중 저점을 또 하향 이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이제 제기됐던 게 부담인데, 오늘 한국 시간 기준 4시 정도에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면전 선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종전 선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핵에 대한 위협을 할 것인가, 뭐 이슈가 대단히 많았는데요. 국가 동원령이나 그다음에 선전포고 같은 내용은 없이 마무리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를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서방 세계로 좀 넘기는 듯한 그런 듯한 발언을 했고요. 전쟁이 좀 더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후 3시를 지나면서 뭐 다소 이제 주가 지수가 국내 지수가 선물 반등세가 뭐 낙폭이 좀 줄이면서 반등을 했고요. 과매도 권역에 진입한 지수대라는 인식 때문에 단기적으로 낙폭을 조금 이제 줄이는 식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미국 선물이 지금 약간 다시 좀 빠지는 분위기여서 종가 무렵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내일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일 전반적으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좀 섹터별로 테마별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뭐 역시 이제 오늘 육계 관련주, 그러니까 닭고기죠. 뭐 닭고기 가격 급등하면서 관련주가 좋았는데요. 지금 축산물 품질 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은 전날 기준 개육이 1kg당 도매가가 3,581억 원, 지난해 2,792원보다 28.3% 급등했습니다. 1월 6개 개육 도매가가 3,236억 원 기록한 뒤에 매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4월까지 9.8% 상승했죠. 그래서 닭고기 가격이 역시나 이제 사료비가 올라가면서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3, 4월에 이상 안파 때문에 뭐 도개량도 줄었다고 봅니다. 유엔의 이제 뭐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은 뭐 식량 세계 식량 가격 지수도 있는데 이게 전월 비 보에서는 약간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곡물 가격이나 유주류의 가격 지수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류라든지 유제품 그다음에 설탕 이런 가격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육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수출 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북방구의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증가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월 8일날 인디애나주에 디브아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상업용 칠면조 사육 시설에서 처음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왔고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조류 독감이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면서 그쪽 지역 쪽에 32개 주에 280개 가금 농장에서 조류를 살처분하고 있고 특히 이제 가금류의 9% 달하는 2,800만 마리 암탉이 살처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 닭고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림이나 마니커, 그다음에 동우팜 투테이블, 그다음 체리브로 이런 종목들이 육계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이건 뭐 당분간은 지금 상황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류 인플루엔자에 뭐 결국 곡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닭고기 가격이 내려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당분간. 그렇죠. 네. 네. 전체적인 뭐 고기든 식자재든 지금 벌어지는 요인들로는 내려갈 요인들이 지금 단기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뭐 정유 쪽은 어땠습니까? 네, 이제 최근에 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 에너지가 뭐 정제 설비 가동률을 이제 그 코로나 확산 이후에 최대치인 95% 이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면서 가동률이 뭐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네. SOIL도 지금 정제 마진 상승에 따라 뭐 정제 설비 가동률을 99.6%까지 가동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GS 칼텍스도 90% 후반, 현대 올뱅크도 90% 육박하는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요. 아시다시피 2분기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으로 이루어지죠.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고 항공유 수요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굉장히 좀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항공유 수요도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죠. 특히 이제 5월 첫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도 배럴당 20.04달러로 6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이 계속적으로 경신되고 있고요. 3월 셋째 주 배럴당 7.76달러를 기록한 이래 6주 사이에 3배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향 관련된 부분에서 OSP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아시아향을 4.95달러 정도로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월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전월 같은 경우는 4.4달러를 오히려 올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우디가 4.95달러를 또 인하를 했습니다. 상당히 변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OSP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 수요 우려가 시장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그 이번에 6월에 OSP 빠른 인하가 중국에 대한 봉쇄 조치 심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유 가격의 백오드이션 포지션이 완화되고 있어서 이게 급하게 내렸다고 보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유사들에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그래서 점자주 조합에서는 정유사의 원가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이슈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긍정적인 뉴스로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별 OSP가 뭐 4-5달러씩 빠졌다가 그 다음 달은 또 올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약간 좀 변동성이 좀 낮아져야만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유 수요가 중국 쪽의 봉쇄 장기화 때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서유럽, 그 유럽 서방 국가의 공급 타이트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정제 마진이 지속적으로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주 네. 관련돼서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SP는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제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이 기준 가격이 있고요. 네. 그 중에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 좀 돈을 더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 3국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중국이 되고 이 3개국은 거의 대부분의 기름을 중동 향해서 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동 말고 좀 대안이 좀 없는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간 담합 같은 거군요. 담합이라기보다 그렇죠. 뭐 담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확실한 지역에 비싸게 파는 거죠. 네. 그게 뭐 담합? 이 가격에 사가지고 그 나라들끼리 뜻을 모아서. 아, 이제 중동에 있는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보통은 OSP를 결정하고, 예,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는데, 뭐 쉽게 설명드리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랑 중동 국가들 간의 월별 어떤 가격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통상적으로 동아시아의 수요가 쇼티지면 OSP가 좀 많이 올라가고, 네. 이제 동아시아 쪽에서 수요가 좀 떨어지면 이제 그 OSP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까 박 부장님 설명 주신 대로 지금 한참 바짝 이제 원유 수급 꼬였을 때 지난달에 올렸다가 으흠. 중국이 이제 봉쇄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떨어진 건데 네. 어쨌든 정유사 입장에서는 사오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스프레드에는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가 문제는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뭐 바이든 대통령이 6개월 정도에 이제 그 원유를 풀기로 했지 않습니까? 비축유를. 네. 근데 지금 비축유가 너무 재고가 떨어지니까 비축유를 다시 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입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원유를 다시 사야 되는 거죠. 비축유를. 그러니까 이제 WTI가 좀 빠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110달러 선까지 올라온 거 보면은 이게 빠지는 게 만만하지 않는. 그러니까 수요를 아예 줄여버리든지 공급을 많이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요가 준다는 건 또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시그널로 받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계속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는 저 통신 장비 5G 이쪽은 어땠습니까? 네, 뭐 많이 좀 오르기를 저도 이제 마음 속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뭐 왠지 예, 네. 좀 더 기도가 되는데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 한 해 내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이 이제 개인들이 여기에 사실 좀 많이 다치시지 않았을까. 뭐 주식으로 봐서는 많이 이제 좀 다치셨을 것 같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약간 양치기 업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아진다 하다가 안 좋아지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매물도 많이 쌓였을 거고 대차 거래도 많이 돼 있겠죠. 그래서 통신 장비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분위기는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어쨌든 개선되는 쪽으로 좀 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5월 3일 날 이제 삼성전자가 DC 네트워크 대규모 뭐 공급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짝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슈화 됐던 게 이제 국내에 대한 이슈인데 프라이빗 5G 이게 이제 이음 5G라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좀 반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만 28GHz의 대안으로서 이제 프라이빗 5G가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는 이제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예, 당초 기대와 달리 이제 아시다시피 28GHz에 대한 투자는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만큼의 이제 고대역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B2B 컨텐츠가 사실 좀 부재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투자가 네.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5G는 민간 쪽보다는 기업 쪽의 서비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요가 많을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관련 투자가 기업형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다. 그게 이제 프라이빗 5G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통신사가 구축하던 망이나 운영 권한을 민간 기업에 이제 별도로 전용 망을 주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은 통신사처럼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고 직접 기지국 등에 이제 통신 장비를 설치하면서 단독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나 의료 그리고 항공 물류 이런 쪽의 산업 현장에 기업들이 이제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는 뭐 고퀄리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이게 기업들의 명확한 수요가 있는 쪽에서 시장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뭐 삼성그룹이나 뭐 SK 그다음 현대차, 한전 이런 기업들도 2021년도부터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자체 공장이나 건물 등에 활용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뭐 LG CNS나 SK 네트워크 등이 이제 이음 5 사업자 등록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국내 시장 개화가 되고 확대가 이제 되면서 결국은 글로벌 프라이빗 5G 관련된 시장 규모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달러에서 2026년도에는 83억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연평균 30%대 중반 이상의 계속적인 가파른 성장이 이제 분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장비사에게 왜 그러면
기회가 되냐고 하면 결국은 이게 전국망에 대한 축소망인데 이게 그대로 이제 장비들은 특화망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5G 관련된 프라이빗 5G 전민 서비스 사업자들은 하드웨어를 자체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의 장비들이 그대로 쓰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해당 사업자의 하드웨어 장비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장비사에게 또한 어떤 새로운 고객사 확대 측면, 매출 측면에서도 기회의 영역이다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그러네요. 약간 예, 생소한 종목들, 그러니까 CS, FR텍, 기산텔레콤, 뭐 와이어블, 뭐 이루원 이런 약간 좀 생소한 종목들이 또 주가가 튀어서 이 수급이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좀 튀는 네. 그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5G 쪽이 가격이 왜 지난주에 한번 쭉 한번 땡긴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큰 종목들에 너무 공매도들이 많이 몰리면서 혹시 중소형주들의 수요가 좀 이렇게 생긴 건가? 왜 도대체 잘 못 들어본 기업 이름들이 좀 많잖아요 지금. 근데 뭐 명확히 뭐 이 종목들 하나하나 오른 이유는 뜯어봐야겠지만 지금 현상적으로 봤을 때 네. 항상 어떤 테마들이 최근에 오를 때 보면 다 소형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5G뿐만이 아니라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됐건 뭐 철강 관련주가 됐건 뭐 철강 같은 경우도 뭐 포스코 현대제철 똑같이 실적 잘 나와도 이런 애들보다는 휴스틸 같이 좀 작은 애들, 뭐 NIS틸 같이 좀 작은 애들 더 많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테마로 돌리는 종목들 자체가 시총 뭐 좀 작은 소형주가 많고요. 이거는 현상적으로 어쨌든 시장이 그만큼 좀 에너지가 없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테마를 다루는 수급들도 어지간한 시총은 좀 덤비기가 좀 이렇게. 겁이 난다 그럴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어떤 테마주가 됐건 지금 소형주가 가는 현상들이 있어서 뭐 오늘 오른 뭐 작은 외종 이쪽 목도 왜 갔냐에 대해서 굳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창에는 정프로 종목들만 피해간 거 아니냐는 의혹이 그거는 뭐 과학이니까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기 있는 어떻게 5G 종목 낯서십니까? 저는 5G를 그동안 네네. 사실 제 종목들 가운데 네. 요즘이야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워낙 많이 하지만 그 한창 거의 제 주력 종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와, 섹터 근데 아닙니까? 이 기업들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야, CS, FR텍, 기산텔레콤, 와이어블, 이루원. 네, 뭐 시장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쪽 납품이 많은 회사들에 대한 뭐 관심 종목 이런 네. 것들이 많이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는 있는데 뭐 사실 그런 종목보다 오늘 종목 보면 약간 엉뚱한 종목들이 이제 가니까 이제 역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의 문제가 시총 작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G 장비 종목들 가운데 좀 소형주들이 오늘 좀 달렸고요. 원자력 발전도 오늘 괜찮았습니까? 네, 이제 전일 한국 수력 원자력과 그다음에 한국 방사성 폐기물 학회에 따르면은 원전의 포화 시점이 그 고리와 한빛 원전은 2031년, 그리고 하늘 원전은 2032년, 신월성 원전은 2044년, 세월 원전은 2066년 순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부가 수십 년이 소요되는 연구 처분 시설 건설 부지 확보, 그리고 포화가 임박한 경수로 원전에 이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아주 소형주죠. 우진, 뭐 오르비텍, 태광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태광은 또 1분기 실적이 또 다소 호실적이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고요. 네. 우진이나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원전 하면 이제 막 튀어오르는 그런 아주 개별 테마주이기 때문에 또 오늘도 반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차전지. 네. 예, 뭐 어떻게 좀 움직였습니까? 네,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테슬라의 대항마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리비안의 지분 800만 주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아니라 거의 아마 매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리비안 관련된 이슈가 이제 벌어지면서 지금 포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2019년에 리비안에 5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12억 달러까지 투자액을 늘리면서 전체 지분 중에 12%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비안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포드 지분 가치도 뭐 100억 달러를 상회하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 주가가 네 바퀴를 걸으면서 보유 예수가 풀리는 9일 현재 시각 기준이죠. 9일에 주식을 매각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6일 기준 종가 기준을 보면은 리비안의 주가가 28.79달러이기 때문에 이 지난해 11월 상장 이후에 172달러까지 급등했던 주가 뭐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리비안 역시 이제 주가의 타격을 또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포드 외에도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1,300만 주에서 1,500만 주 정도를 아마 또 블락딜을 같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초기 리비안 투자 기업들의 매도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이제 계속 적이 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이 아마존의 배송 트럭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리비안에 투자를 사실 했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아마존까지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조금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나 JP 모건 등의 두 건의 블락딜 가격이 이 주당 26.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6일 종가 28.79달러 대비 약 6.6%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특히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언급됐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신규 상장주 락업 해제는 진짜 큰 이벤트기도 하고 악재. 네. 항상 악재도 물량이 나오는 네. 거니까.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리비안 관련 주들도 전체적으로 조금 좋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방산 쪽 정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이제 전승절 기념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뭐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아마 좀 더 전쟁이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보다는 어쨌든 전망 때문에 다소 이제 전쟁이나 테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죠.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한일 단조나 뭐 스페코, 빅텍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는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특별하게 뭐 추가적으로 전쟁이란 단어를 쓰거나 핵이란 단어를 쓰거나 뭐 이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전쟁을 그대로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에서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전면전이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전쟁 테러 관련주는 대부분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일단조나 스페코, 빅텍 등이 지금 시간에서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 종전이냐? 이게 전쟁을 끝낼 것이냐? 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이제 재건 관련주가 좀 움직였었습니다. 재건 관련? 예. 그러면 새롭게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뭔가 건축을 새로 재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거론됐던 뭐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 장중에 엄청나게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 종전 관련된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도 시간에 지금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 전쟁은 계속 할 거냐? 그건 예스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나 비료주와 같은 이런 인플레 관련주들이 또다시 시간에서 또 강세를 또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전쟁이 좀 더 이제 장기화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어쨌든 인플레나 비료주와 같은 그런 종목들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또 그 영향이 아마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지금 푸틴의 그 발언 내용이 뭐냐 이제 이런 거에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긴 한데 푸틴 연설을 일단 오늘 뭐 얘기했던 거는 네. 뭐 시장에서는 확전이냐 종전이냐를 이제 가지고 왈갈고 말았는데. 일단 확전 얘기는 없었고요. 종전 얘기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나치즘에 대해서 계속 싸우겠다라고 해서 기존 스탠스를 일단 유지하는 상황이라서 뭐 시장이 기대했던 어떤 멘트들 도 없었고, 네. 뭐 당분간은 그 뭐 헤르손이나 그 돈바스 지역은 어쨌든 먹고 나오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게 길어질 정황이 좀. 높아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런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러시아의 종전 타이밍을 예측한 여러 가지 뭐 수단들이 있는데 이번 열병식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게 무기의 진열이나 이런 규모가 좀 줄은 것 같아 보인다 얘기를 하면서 아. 지금 계속 이제 그 러시아 전쟁을 보시는 군사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물자들을 재고를 소진했기 때문에 관건은 러시아에 남아 있는 이런 뭐 미사일이나 이런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냐. 근데 뭐 일각에서는 보유한 미사일의 70%를 이미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소진했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열병식 보시면서 조금 군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예년에 비해서 열병식에 나오는 무기나 진열 규모가 좀 줄어든 게 현재 러시아가 갖고 있는 무기의 재고 보유량이
좀 줄어든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사진이 돌면서요.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하는 사진이 사실은 SNS에서 굉장히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을 이제 전부 이제 국가 총동원령으로 이제 전쟁을 이제 좀 더 확전시키는 그런 식의 사진이 SNS에서 계속 돌았어요. 근데 네. 이게 총동원령이 맞느냐? 왜냐하면 그 러시아 말로 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번역기로 돌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총동원령은 아니고 그게 뭐 2028년도까지 이렇게 뭐 어디에 뭐 신고해라 뭐 이렇게 자기 기본적인 어떤 사항을 뭐 군과 관련된 이슈긴 하지만 신고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진이 막 도니까 이제 정말 이제 확전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확전보다는 이제 뭐 군과 관련된 어떤 뭐 등록을 하거나 개인적인 신상을 등록하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좀 이슈화했던 의도적으로 좀 이슈화했던 것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내용은 별거 없었고 기존의 전쟁 사태가 좀 더 유지되는 뭐 그것도 뭐 악재이긴 하죠. 장기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아주 우려했던 뭐 전쟁으로 선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핵에 대한 단어가 쓰이면서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중립적인 수준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증시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네. 아, 바로 이어서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쉽지 않았던 하루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신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